스포츠 바이크들은 직진 거리에서나 4차선 길 좋은 데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배기량이 같은 커트급이라고 한다고 해도 크루저도 배기량이 크다면 충분히 스포츠 바이크랑도 같이 달릴 수도 있지만 같은 급에서 크루저가 스포츠 바이크를 이긴다는 건 좀 힘들죠. 근데 길이 좀 좁고 요런 조금 와인딩하고 뭐 그런 길에는 각자 라이더의 스킬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각자 자기 기종에 맞는 라이딩 스킬을 배양해서 즐겁게 라이딩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코너 같은 데서나 조금 좀 느리게 가거나 답답한 너무 느리게 가면 제가 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같이 경쟁 비슷한 라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인사 다시 드릴게요.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도라는 최인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라드 250을 타고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 출발 당일 첫 번째 날이고요. 좀 전에 와인딩 하면서 약간 여러 바이크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 좀 추월도 하고 뭐 제가 점백도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인본을 미라주나 뭐 기타 아킬라나 이런 바이크들로 하시게 되면 최대 익스킨 그러니까 125cc에서 250cc 이상을 처음에 경험을 하면 정말 신세계로 느껴지죠. 그 바이크 자체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125cc는 아무리 좋은 바이크라고 해도 그 배기량이 깡패란 말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배기량과 속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기련을 그때부터 기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왜 그러냐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배기량을 무조건 큰 배기량으로 가면 차가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미라주를 타다가 할리나 인디안 매장에 가서 차 보고 계약을 했는데 빠릅니다. 물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할리를 탁 사가지고 1800cc 할리를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이크를 타죠. 근데 갑자기 내 뒤에서 리트컵 스포츠 바이크가 또 시절이 추월해서 점백을 만들었군요. 아씨 풍경 지기네. 그런 경험하게 되면 배기량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배기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이크의 특성의 차이에서 오는 속도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스포츠 바이크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오는 라이드라고 하면 무조건 스포츠 바이크를 타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냥 타시면 안 되고 충분히 보호 장비 갖추고 라이딩 스킬을 배우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도에서는 그렇게 막 그 MotoGP 선수들처럼 그렇게 속도 경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쪽으로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스킬을 배우고 나서 속도 적당한 속도로 짜릿짜릿하게 즐기기 위해서 스포츠 바이크들은 토크가 뛰어나고 고회전 RPM이며 또 그 달리는데 이렇게 하드웨어 자체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크루즈를 타면서 그런 다른 스킬을 원한다면 크루즈를 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크루즈 바이크 버리고 스포츠 바이크로 가시는 게 맞아요. 크루즈 바이크로 아주 막 고회전 치고 막 고속으로 달리는 걸 원한다. 그럼 크루즈 타시면 안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제가 그 부산 인디안다 그 할리 부산 센터에서 여기 라이더님들 많이 오시네요. 센터에서 들은 말인데 883을 IM죠. 구매를 하셔서
구매한 지 뭐 몇 달 안에 엔진을 네 번 내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왜 그런데 물어보니까 라이딩 그 알차 타시는 분이 30대 중후반인가 그 아이언을 뽑고 그렇게 타셨는데 계속 엔진이 깨져버린다. 워낙 그 아시겠지만 한미는 그 협박 빌트인 엔진을 사용하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좀 긴 차입니다. 그 엔진 자체가 스트로크가 좀 길어요. 그 LCC 엔진이기 때문에 아주 막 빠르게 이렇게 스트로크가 움직이는 건 아니. 물론 고회전으로 가면 빠르게 그것도 한미로 한 200km 가까이 속도가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차 타듯이 그렇게 막 후퇴되니까 엔진이 막 그냥 빨리 맛이 가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바이크의 특성에 맞는 예, 라이딩 습관을 해야지 차가 비교적 예, 즐겁게 잘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크루즈바이크 타면서 막 미친 듯이 막 고속으로 치대고 물론 그렇지 않은 크루즈바이크도 있습니다. 예, KR 모터스에서 나온 예, 미라지 시리즈가 약간 좀 이상한 크루즈 바이크인데 예,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제가 지금 여기 용감호 들어왔는데 예, 휴게소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예, 휴게소로 찾아서 예, 팔갑증 휴게소가 있다 그래서 예, 거기 잠깐 쉬려고 현재 가고 있습니다. 아, 또 여기 진짜 풍경이 좋네요. 여기 라이더님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이제 미라주, 즉 미라주라는 크루즈 바이크의 그 특성은 제가 좀 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또 좋다. 좀 이따 뵐게요. 예, 맞나? 저기 보이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야, 거기가, 원래 이 풀리노, 예, 그,
팔각정 휴게소 걸어서 저쪽 밀문화 박물관으로 갈 수 있는데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이크 타고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용담호도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호수를 보면서 돌 수 있는 길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외곽지역으로 해서 다리가 몇 개 생기면서 크게 돌 수 있긴 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쪽 길 말고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크게 용담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코스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이 용담호는 예전에 그 어떤 게시물을 보고 그때 제가 그때 발인이 때죠. 발인이 때인데 그 용담호 사진을 멋지게 올려주신 걸 보고 아, 나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로 데이스타 타고 막 그런 발인이었어요. 하여튼 그 커뮤니티에서 잠깐 본 건데 사진이 너무 멋져서 물어보니까 용담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얼른 자라서 꼭 저기를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차 또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오게 돼서 전라북도 사실 부산에서 마음 먹고 당일치기로 여기도 올 수 있습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아침에 시야 빠지게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면 여기도 올 수 있죠. 당일로 나와가지고 아침 한 7시에 출발해서 여기서 점심 먹고 미친 듯이 또 달리면 부산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여기도 오늘은 일단 용담호를 돌아보고 저는 전주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옥정호하고 또 뭐 고창 쪽으로 내려갈 생각으로 현재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따마 정말 경치가 좋고 날씨도 좋고 바이크도 좋고 아주 좋네요. 그 미라주 250이 제가 아까 그 뭐 좀 고회전용 그런 바이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라주 시리즈 즉 미라주 250 있고 미라주 650 있죠. 요거가 크루즈인데 희한하게 추월 좀 할게요. 여기 추월해도 되는 길입니다. 그 미라주 250도 그렇고 미라주 250도 시작하자마자 RPM을 막 7000에서 8000 할 때 계속 튕겨주면 계속 고속으로 그 RPM 7,8,000을 유지해주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물론 그게 빠르다고 해서 막 아까같이 그런 상황에 막 부활점 치돌려가지고 막 스포츠바이크 제끼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그 매력이죠. 그 바이크에 전주 들어왔네요. 전주는 굉장히 오랜만에 옵니다. 제가 하여튼 오랜만에 전주 시내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미라드 6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6번 잠깐 타봤는데 뭐 계속 제가 소유를 해서 유행해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고 RPM용 고속용 크루즈 바이크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디자인도 멋진데 차도 잘 나가고 또 모양은 크루즈고 VC는 크루즈죠. 와 이런 뭐 바이크 정말 좋겠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거죠. 그런 특성을 지닌 크루즈 바이크가 사실 없죠. 그런 크루즈만의 그 특성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아주 고동감을 즐기기 위해서 느긋함을 유지하는 그런 장르가 이 크루즈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배기량이 크다고 무조건 차가 빨리 가고 나는 빠른 바이크로 갈 거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벨 500도 타보면 아주 좀 독특한 편안함을 주는 바이크긴 하지만 레벨도 조금 심심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엔진 자체는 스포츠 바이크 엔진이지만 레벨 역시도 크루즈 바이크로 세팅된 게 바이크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할 수 있게끔 하긴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가 어떤 특성의 바이크인가 뭐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취지로 또 몇 말씀 올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숙소 다 온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지켜봐주셔서 고맙고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알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숙소 지시고 내일 또 이야기를 또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